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외국어로 쉽게 채팅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외국어로 채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러한 내용을 요청해 와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외국어를 하나도 몰라도 받은 외국어 메시지를 바로 번역하고 또 외국어로 쉽게 채팅하는 법을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번역할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파오고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파오고는 네이버에서 만든 번역 앱입니다. 현재 12개국까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번역 앱은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만든 구글 번역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파파고가 있습니다. 구글 번역 앱은 세계 103개국까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혹시 구글 번역 앱을 참고하실 분은 위에 나오는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파고가 글씨 이미지를 번역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파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고 앱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앵무새 모양입니다. 그럼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위에 검색창에요. 파파고로 입력하십시오. 터치하셨어요. 파파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래에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네이버 파파고 AI 통번역이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앞에요 아이콘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십시오. 아래에 설치를 터치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중입니다.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열기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래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터치하시면 지금 이렇게 파파고 번역의 첫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파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외국어로 받은 메시지를 바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요. 보시면은 이제 외국어로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바로 파파고에서 번역하겠습니다. 번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요. 복사가 될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번역하는 방법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자가 이미지화 되었어요. 복사가 안될 경우에 그때는 이미지로 번역하는 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글자를 복사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글자를 복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길게 누르면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침 텍스트 복사가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파고로 실행하겠습니다. 현재 파파고가요. 방금 설치한 파파고입니다. 파파고를 실행하십시오. 실행했습니다. 파파고 첫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부분은 번역할 원문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번역할 언어입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터치하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이니까요. 가운데 부분을 터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방금 글자를 복사했기 때문에요, 번역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 부분을 길게 누르십시오. 길게 누르면은 붙이기가 나옵니다. 붙이기를 터치하십시오.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요, 바로 영어 원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바로 한국어로요, 번역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위에 보시면요,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됐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원문을 바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글자가요, 복사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사가 안될 경우에는 일단 이 화면을 캡처를 하십시오. 캡처를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마다 약간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볼륨 내리는 버튼과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바로 캡처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습니다. 캡처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 전체가 하나의 이미지로 지금 현재 캡처가 되었습니다.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요, 다시 파파고를 실행합니다. 파파고를 실행하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 외국어 원문을요, 번역할 언어 한국어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아래에 보시면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터치하십시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요, 현재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바로 찍어도 되고요. 저는 이미 화면 캡처를 해 두었기 때문에요. 왼쪽에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산 그림.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자신의 갤러리가 나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갤러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요. 방금 캡처한 이미지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바로 파파고가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즉석에서 스캔해서 번역해 줍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영문입니다. 영문을 바로 번역해 줍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스캔합니다. 0.5초 만에 이렇게 한글로 바로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아주 신기한 앱입니다. 위에 보시면 영어가 한국어로 바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영어였습니다. 여기서요, 번역된 부분을 터치하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 원문입니다. 손을 떼면은 다시 번역한 한국어가 나옵니다. 한국어요. 이처럼 글자를 복사할 수 없을 경우에도 바로 이미지로요, 캡처해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처럼요, 이렇게 외국으로 온 메시지를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요, 자신이 답장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장도 한글로 쓰면은 이 한글이 또 바로 번역해서요, 영어로 번역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했습니다. 저는 삼성 키보드에 있는 번역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보드의 맨 오른쪽 아이콘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번역기입니다.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번역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보시면요, 입력할 언어가 나옵니다. 현재요, 한국어로 입력한다 이 말입니다. 입력하면은 이것은 번역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입력하면은 영어로 번역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터치하셨어요. 글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예. 두 번째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바로 번역이 됩니다.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어가요. 여기 보시면 위로요. 영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직까지 보내기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내기 하면은 바로 갑니다. 보내기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보내기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삼성 키보드에 있는 번역기로 바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삼성 키보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팝팝으로 가시면 됩니다. 팝팝으로 가겠습니다. 팝팝으로를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할 언어가 한국어로요 하시고요. 번역할 언어를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요. 글씨를 입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에 보시면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가 바로 아래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으면요. 이 영어를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길게 누르십시오.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서요 전체 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핸들로요 이렇게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핸들 선택하겠습니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 보시면은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복사하기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영어 글씨가요, 자신의 스마트폰 클립보드에 지금 복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인스타그램 가면 되겠죠. 다시 인스타그램 왔습니다. 채팅창에서요, 메시지 보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여기서 이 부분을 길게 누르십시오. 길게 눌러서요, 여기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요,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또 바로 들어갑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붙여넣기를 터치하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내기 하시면 되겠죠. 보내기 하면 바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에 번역기가 없을 경우에는 파파고에서 번역한 언어를 복사해 와서 여기서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외국어를 전혀 몰라도 상대방이 보내온 외국어 메시지를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자신도 이렇게 외국어로 이렇게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외국어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국어로 쉽게 채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